나 안 겪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수영장 청소를 좀 할 거예요. 수영장 보면, 와, 아주 그냥 더럽죠? 지금 정화를 돌리고 있어요. 정화를 돌리고 있는데, 이 아래 인텍스 펌프. 펌프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 솔트 워터 시스템. 여기서 이제, 소금물이 분해가 돼서, 전기 분해가 돼서 염소를 만들어요. 친환경이죠? 근데 지금 소금이 좀 부족해서, 소금량이 부족해서 일단 바닥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로우 솔트라고 뜨죠? 사실 이게, 껐다 키면, 워킹에서 이제 여기서 전기 분해 해주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로우 솔트가 뜨고, 그리고 이제 펌프 배수 용량이 작으면 펌프 로우 플로우 떠요. 그 펌프 로우 플로우 뜨면 이제 펌프를 바꿔야 되는 거고, 로우 솔트는 소금 추가, 하이 솔트는 물을 추가해야겠죠. 요게 원래 그 물 용량에 따른 소금 양을 투입하는 게 있는데, 공식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 보면. 수영장 물 청소부터 하고 소금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얘는 끄고. 자, 이거는 물 속에서 사용하는 진공 청소기예요. 얘를 이제 키면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하는데 물 속에서 작동을 해요. 자, 공기방울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검은색 물대가 있어요. 자, 얘가 지나가면 와, 빨아들어지죠. 빨아들어가죠, 막.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쓱쓱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밀어줘야겠죠, 이렇게. 천천히. 사실 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청소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 보통 이제 물 담아놓으면 막 벌레들이 이제 알을 까고 그래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화 소독제 같은 그 코인으로 된 소독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양 맞춰서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효과는 빠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청소는 이렇게 직접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귀찮죠. 쭉쭉 밀어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얘를 돌려줘서 이렇게 빼줘요. 와, 이거 봐요. 장난 아니죠, 볼 때. 그리고 보면 이 안에 필터가 있어요. 자, 이 필터를 빼서 보면, 와, 이거 봐. 장난 아니죠. 얘를 이제 한번 닦아줘야겠죠? 닦아주는 거는 그냥 물 받아서 얘를 뒤집어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닦아서 또 다시 넣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넣어주고, 끼워주고, 또 키고, 걸러줍니다. 그러면 또 다시 흡입력이 생겨서 쫙 빨아들이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석구석. 사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지 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한 타임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자, 이 정도. 이 정도 해보고, 여기 다른 걸로 한번 또 청소를 해볼게요. 또 얼마나 들어왔나 볼까요? 어, 모래도 있고. 금방 가득 차였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뜰채. 이 뜰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뜰채는 어, 그냥 퍼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위에 뜬 것들을 이제 떠서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버리는데, 이 안에 이런 거 물 때 한번 쓱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 나름 물때가 이렇게 건져져요. 요거를 탁탁 이렇게 털면 없어지죠. 자, 요거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요거는 물을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탁.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물때가 이제 엉켜 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구석에 모여져 있는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서 와 왕건이. 자, 벌레가 있나 볼까요? 벌레는 없네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건지고 자 한번 쫙 떴을 때 쫙 건져주고 위에 뜬 것도 이렇게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